네, 제 옆에 여러분들 지금 하여튼 뜨거운 감자라고 할까요?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작이다, 술판이다 하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관련된 검찰의 행태와 정권의 행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건을 통해 갖고 진짜 이 정도냐 이런 우려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문제를 이번에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제대로 좀 짚어주실 분입니다. 제 오른쪽에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시죠. 우리 백정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백정화입니다.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친구들한테. 저희 남편 사건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네. 이거는 정말 규명돼야 될 검찰 탄압이에요. 그리고 검찰 독재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총선에서 저희가 이걸 이슈로 많이 그래도 이겼잖아요. 이렇게 이 힘을 가지고 정말 특검을 해서 정확하게 밝혀야 돼요. 지금 뭐 이슈 대 이슈로 덮는 식으로 완전히 진실 공방으로 가는데 이거는 자료만 나오면 얼마든지 저희가 반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이따가 들어가 보도록 네. 하고요. 우리 지금 김현철 변호사님이시죠. 예.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 예. 맞습니다. 이분이 몇 번째 변호인 맡으신 거죠? 글쎄요. 뭐 한 7, 8번째인데. 아, 그건 왜 그랬던 겁니까? 참 궁금해요. 원래 변호사가 있으면은 네. 그거를 계속해서 쭉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고 특히 이거는 아주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사건인데 왜 변호인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이제는 좀 안정된 상태로 가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업계 얘기입니까? 아마 이제 이전에 했던 변호사들이 또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주장할 여지도 있는데 네. 여기 계신 그 백정화 씨가 이제 종전 변호사들이 검사와 결탁해서 사건의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판단하고 종전 변호사 일부를 해임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와중에 아직 검찰과의 거래에 미련을 갖지 못했던 네. 그 이화영 부지사가 또 갈등이 있었고 그러면서 아직 거래에 미련을 갖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또 김영태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또 사임을 하시고 네, 김영태 변호사님은 좀 올곧게 나가셨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공백 상태가 된 거죠. 그 뒤에 김광민 변호사가 잠시 변호를 한다는 전제에서 이제 사건을 맡았다가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서 네. 이제 제가 결합을 했고 이제 김광민 변호사가 계속 유지가 되고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저도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들은 바에 따르면 이게 법조계에서의 검찰과 변호사들의 결탁 문제 아니면 거래 문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전 변호사들이 거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확증도 없고 그러나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제 이화영 전 지사 부인께서 사모님께서 그걸 해임했다는 얘기도 뭐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은 뭐 저희들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전 변호사 처음에는 누구죠? 저 양반이었죠. 저 누구지? 현근택.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9월 28일 날 네. 저희 남편이 22년 9월 28일 날 들어가요. 그러는데 그 법무법인 해강 소속의 김후균 검사 출신 변호사님이 들어가셔서 이제 해서 구속이 되고 특가로 구속이 돼요. 처음에는 뇌물죄로.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사를 구해야 돼서 그 진성 법무법인 진성의 이재화 변호사님이 민번 출신이거든요. 이재화 이재화 변호사 유명하신 분이 저도 잘 압니다. 예예. 오셔왔어요. 근데 너무 17만 분량이에요. 페이지가 그래가지고. 분량도 너무 많고 공소장이 네 자기가 이걸 하려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냥 쌍방울 증인들 다 동의하고 법카 쓴 거 인정하고 그렇게 가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화영 본인은
그건 말이 안 된다. 자기가 안 썼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따져보겠다고 하면서 두 분 간에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자, 그 현근택 변호사가 언제 맡은 겁니까? 현근택 변호사님은 제가 3월 21일 날. 히스토리가 길군요. 근데 저희 1년 7개월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에, 스토리가 길지요. 그동안에는 변호인이 7번 바뀐 거예요? 8번? 한 7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근택 변호인은 또 뭘, 뭘 뭐야? 그러니까 여기 사건이 웃긴 게요. 변호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다 압수수색을 해요. 아, 형태 뭐, 변호사도 그랬어요? 네, 압수수색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증거 유출 뭐 혐의로 그래서 압수수색 당하고 조사 오라고 하고 기소됐다 그러니까는 쫄지요 사람이.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서민석 변호사님도 압수수색 예 한다고 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다고 자기가. 그 다음에 변호사는 누구였죠? 그러고 나서 설주한 변호사님이 같이 설주한 변호사는 좀 여러 가지 자궁이 많았던 것 같고요. 예, 들어왔고 나서 저희 남편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민변에 정말 수많은 저도 송대 나와서 분들을 만났어요. 아무도 못 하겠대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뭡니까? 사무실 압색당하고 하는데 누가 이걸 하냐고. 그다음에 17만 페이지를 어떻게 읽냐 지금 와서 그러면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배님들 다니면서 막 아이고, 제발 해주세요 막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보석 같으신 변호사님 우리 김인철 변호사님은 이렇게 어려운 사건 압색 당하셨습니까?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을 당했다. 그리고 예. 법조계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그 카르텔들한테 제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따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그 얘기도 좀 듣고 궁금해서 예 이제 그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무슨 어떤 정당 당적이 있는 게 아니고 아 민주당 아니세요? 예, 예 아니고 이제 그 보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검찰이 기소하면 뭔가 증거가 네.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뭐 당시 지사 네.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그 일련의 기소들 그리고 이 사건도 역시 또 그와 맞물려 있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와 공범회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뭐 어느 정도 증거가 있으니까 기소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좀 막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압수수색이나 또 그런 이제 뭐 검찰의 압박 그거에 두려웠다기보다는 네. 무죄가 아닐 거라는 아 유죄일 것 같다라는 그런 추정은 실제로 전 국민들이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사건 기록을 보니까 무죄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렇죠. 너무 이제 기록을 다 보진 못했는데 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몇 개만 봐도 좀 이건 이상하다라고. 그러니까 원래의 특가법도 무죄다 그런 판단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너무나 어설픈 줄거리로 네. 이 사건을 조작을 했어요.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그렇죠. 대표 그 연관성을 떠나서 먼저부터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건을 조금씩 증거들을 보면서 아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러신 거군요 맞게. 정말. 근데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 검찰에서 이렇게 사건 당사자의 변호인을 맡은 사람들을 압수수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었죠. 없었대요 진짜. 압수수색 그 제명은 뭐였던 거예요?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들이? 형사소송법상에 소송 자료를 그러니까 변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아, 그 현근택 변호사가 그랬다 그렇죠. 네. 녹취록이 뭐 공개됐다. 뭐 네. 그렇게 짧게 한 주 그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충분히 신문에서도 나왔을 수도 있는데도 그거 가지고 몰고 가서 뭐 증거인멸 교사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막 돌다가 왔었고 그다음에 저희 맡았던 김강민 변호사도 예 당했어요. 지금 저기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거 설주한 변호사 당했다는 거? 아니 말고요. 김성태가 직접 네. 김성태가 왜냐하면은 김강민 변호사도 그렇고 지금 김현철 변호사님도 그렇고 현근택 변호사님도 다
그 외환관리법의 실체는 주가 조작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김성태. 아, 김성태. 네. 아, 그 대국성금도 띄우고 네. 막 그런 건 자기 회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방편이다. 그렇죠. 그렇게 의심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현구태 변호사님도 제기하다가 압수수색 당했고 김강민 변호사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줄고. 그랬더니 김성태가 저기로 명예훼손으로. 김철 변호사님도 말씀 조심하셔야겠구나. 완전히 딱 이틀만 해놓는 거네, 이거 완전히. 아,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어벤져스급이라 열심히 해주시고. 아, 진짜 고마우십니다. 너무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우십니다. 저는. 민변 소속이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 법리만 따지시는 분이신데, 네. 정말 이건 말이 아니다 싶어서. 예. 도와주셔서. 그럼 한번 법리 중심으로 오늘 방송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네, 지혜들이 뭐 어떻게 할. 네. 법리를 얘기하는데 지네들이 어떻게 할 거야? 네. 아. 자, 먼저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예. 우리 김 변호사님이 쭉 자료하고 기록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런 사건이다.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검찰이 주장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은 이제 800만 불로 구성됩니다. 네. 그 스마트폰 비용 500만 불 그리고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불로 구성됩니다. 네. 스마트폰 비용 500만 불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2018년 10월경에 두 차례 방북을 하고 네. 거기서 북한의 그 조선 아태이 통일전선부 소속 조선 아태이 김성애 실장에게 스마트폰 사업을 제안했는데 아 그건 사실입니까? 예, 그건 사실입니다. 네. 예. 평화부지사 시절에. 예, 그렇죠. 18년 10월 달 1차 방북, 2차 방북 두 번 하면서 네. 제안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김성애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질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김성애가 이화영 부지사에게 독촉을 했다는 거죠. 사업이 왜 진행되지 않느냐고 네. 독촉을 하고 이걸 돈으로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500만 불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김성태에게 대신 지급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예, 그래서 김성태가 대신 지급을 했다. 500만 불을. 예, 그래서 김성태는 오로지 이화영을 위해서 오로지 이화영을 위해서 대신 500만 불을 지급한 것이다. 네. 라는 스토리입니다. 아, 예. 그리고 스토리다 이거죠. 예, 그렇죠. 이런 스토리고. 그래서 이렇게 대신 주면 이화영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대북 사업에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하겠다. 네. 그리고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다음에 북한 최고위층을 연결시켜서 만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게 문재인 정부 시절이죠. 그 당시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말씀 계속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00만 불은 이재명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북한을 방북하려고 했고, 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방북했을 때보다 더 의전을 더 화려하게 해서. 그럴싸한 모습으로 이재명을 돋보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신 300만 불을 지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 저 김정은 북한 당국에게? 그렇죠. 아, 이거 아. 검사 측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공수정에 나오는 얘기죠. 네. 예, 아시죠. 예. 그럴싸해요, 사실. 그럴싸해요? 예. 잠깐 얘기 하실 얘기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님 얘기 더 들어요. 아니, 그리고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스마트팜이라는 게 제가 면회를 가면 저희 남편은 스마트팜이 뭐야? 이런 용어가 왜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는 유리 온실 사업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이렇게 또 500만 불이 들어가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뭐 식량 도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단위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너무 몰라서 그 같이 일을 했던 국장이 있어요. 평화국장님 신명섭 씨. 그분한테 나보고 가서 좀 물어보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제 신명섭 씨가 또 저희 성대예요. 그래서 네. 같은 친구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거길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계시는 공무원이 이제 경기도 공무원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뭐 자료를 좀 뽑아 주셨나 봐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공무원 신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여튼간에 근데 자료가 나왔다 그러면서 신병소비도 구속을 시켜요. 아 그러니까 진실을 알라고 하는 사람은 다 구속시키고 압색시키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검사가 얘기하는 거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거랑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는 스마트팜 스마트팜입니까? 네. 그런 사업은 없었다. 없었다. 유리 온실 사업은. 제가 듣기에도 유리 온실 사업은 이재명 지사 시절에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누구죠? 남지사. 아 남경필 지사. 남경필 지사에서도 했던 거다. 네, 계속 이어져 평화부지사니까 이전부터 해왔던 일이에요. 네. 근데 그게 갑자기 스마트팜으로 둔갑을 하고 뭐. 연결을 해서 뭐 김성태가 대신 냈고 저는 이제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예, 예, 예. 검찰에서 주장한 스토리가 이런 거죠. 네, 조금 더 이걸 이제 뭐 얘기하면 소설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소설이었다. 예 그렇죠. 아 그래요? 얘기하시죠. 왜 소설인지를 정확한 명칭은 이제 농촌 시범마을 사업이고 그 중에 일부가 스마트팜이었는데 네. 아마 이제 김성태가 그 중에 이제 주워들은 것으로 이 단어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비상식적인 건 뭐냐면. 네. 이화영 부지사가 이 농촌 시범마을 사업을 제안했던 게 2018년 10월인데 한 달 만에 왜 이 사업이 안 되냐라고 독촉했다는 예. 이 발상이 이제 옳지 않다라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당시는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 북미회담이 예정돼 있던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김성애는 북한에서 개방파의 선두주자였어요. 네. 북한을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자본주의 시장체제로 만들겠다라는 예. 개방파의 선두주자죠. 당시 스마트팜 사업 혹은 농촌 시범마을 사업이 진행되려면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어야 됩니다. 예. 불가능했어요. 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일단 제안만 했던 거죠. 합의가 아직 되지도 않았어요. 이화영 부지사가 본격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했던 때는 그 다음 19년 1월 17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의 스토리는 18년 11월 달에 이미 독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반에 사실 증거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뭐가요? 뭐가 있냐면 국정원에서 이제 안부수란 사람을 정보원으로 활용해서 계속 리포트를 받고 있었는데 11월경에 김성애가 정말로 안부수한테 황해도 금속농장에 대해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준비가 다 됐다. 그런데 이화영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내가 아주 곤란한 처지에 됐다. 이런 메모가 있어요. 네. 그런데 당시 안부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대북제재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당연하죠. 대북제재 때문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김성애가 정말로 황해도 금속농장을 이유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정말 있어요. 그런데 그 요구가 안부수한테 한 거죠. 아하, 안부수했던 이화영 지사한테 한 건 아니고? 이화영은 만날 수도 없었어요. 만날 수도 없었고. 안부수에게 했던 거죠. 그리고 안부수 역시도 그럼 내가 한번 돈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 스토리가 사실은 이상해요. 왜냐하면 자, 근데 그거를 왜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프레임을 씌웠는지 설명해 주시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예, 그렇죠. 네. 저희도 할 말이 많아서. 김성애는 그 대북 제재를 해제시킬 수 있는 하노이 북미회담을 성사시킨 장본인이에요. 네.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김성애는 하노이 북미회담이 성공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 돈을 달라고 합니다. 결국 당시 국정원은 어떻게 봤냐면 북미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거마비로 봤던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데 북한은 각 부서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비행기 티켓값 또는 체류비용 변호사님 말씀은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안보수 국정원 네. 그리고 거기에서 500불 이거는 북한 당국이 북미 그 정상회담을 하게 한 하나의
그걸 한국 측에 요구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공작비죠. 공작비로. 아, 그런데 예.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전혀 개입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다. 그리고 근데 개입... 그거를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씌운 겁니까? 그렇죠. 시켜서 한 것처럼 아, 뭐. 사실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뭐 이게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저는 아쉽다기보다도 아니 그 하려고 하면 청와대하고 직접 하든가. 그렇죠. 국정원으로 하든가 해야지. 북한 애들이 바보야? 경기도 지사하고 뭘 해? 어? 무슨 경기도 지사가 무슨 권한이 있다고? 중앙 권력도 아니고 경기도에 대한 행정 권력만 갖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 이 모든 게 통일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고 유엔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그건 경기도 지사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미국 관계도 있는 것이고. 어?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김 변호사가 오셔갖고 네. 하나 아주 중요한 거를 밝혀냈어요. 아, 뭡니까? 예. 그 아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제재 대상 아니라는 거. 아, 예. 예, 예. 그 조선 아태이가 실제로 돈을 받은 주체입니다. 돈을 아, 500만 불? 북한에. 예, 그렇죠. 예. 500만 불. 그 500만 불은 그럼 김성태가 준 건 맞아요? 예, 맞아요. 일단은 이제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밝힐 방법은 없으니까 영수증은 네. 존재하고. 아, 영수증 존재하고. 예, 그 당시 조선 아트의 부실장이던 송명철이 그 서명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조선 아트의를 그 조선 노동당 산하의 그 기관으로 보고 금융 제재 대상자라는 전제에서 이제 외국환 거래법이 그 적용됐는데 네. 이 조선 아트의는 사실 그 금융 제재 대상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단체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쟁점들을 밝히고 이제 이 쟁점에 대해서 살필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당시 재판장이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제 기피 신청을 했던 것을 수긍을 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사실들은 예, 예. 이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이화영을 통해서 그리고 김성태를 통해서 북한에 돈을 줬다. 이게 검찰의 스토리예요. 그게 300만 불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500만 불은 스마트 예. 그런데 2009년 12월 1일경에 300만 불이 지급된 것으로 2009년이요? 아, 2019년. 2019년 12월 1일. 2019년이면은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다음인가요? 아니 깨지고 19년 2월 아. 2월 27일에 하노이 회담이 있었는데 그러면 남북 관계도 상당히 경색돼 있는 상황이네. 그렇죠. 그때 300만 불을 방북 조건으로 해서 예, 줬다라는 김성태를 거죠. 통해서 이완 지사 가운데 있고 이재명 지사가 줬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스토리가 너무나도 그 비상식적인 이유가 뭐냐면 네. 당시 이재명 지사는 2019년 9월 6일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상태입니다. 2심까지? 예, 그렇죠. 2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선고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도지사직을 상실당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 선고가 확정이 되면 확정된 때로부터 5년간 네. 피선거권을 박탈당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가 없어요. 네. 즉 2019년 12월이라는 시점은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그 거의 사망 선고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김성태든 이화영 부지사든 북한이든 간에 이재명 다시 지사가 북한에 온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네 이거. 그렇죠. 그리고 이미 정치적으로 당시, 끝났다고 했어요. 차라리 김현철 변호사님이 하는 게 낫지 않아? 예. 예를 든다면. 예, 당시 상황에 김성태가 아무런 약속도 받지 않고 이재명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북한에 돈을 줬다라는 것은 그 잘못된 소설이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설이라고 확신하신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게 뭐냐면 나중에 1년 뒤에 2020년 7월에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예. 그리고 그 1년 뒤에 대통령 후보가 되고 네. 사후에 발생한 정보로 인해서 당시의 과거의 정보를 망각한 거죠. 그렇지. 이거를 그러니까 타임머신을 탄 거야? 아니, 검찰이? 이런 인지적 오류는 사실 늘상 발생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인지과학 이론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후견 편향이라고 그러죠. 네. 네. 후견 편향을 보는데 사후 정보가 너무나 그 막강한 위력적인 그러니까 널리 알려진 정보인 경우에
그 당시 시점의 정보를 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는 2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예. 그리고 그 대권 후보라는 것은 전혀 객관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시점이었죠. 그 시점에 300만 불을 줬다는 건데 예. 이후에 보니까 대부분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네. 대권 후보가 되니까 이걸 갖고서 이쪽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타임머신이라니까 제가 제가 한 마디 더 예. 하면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님은 사업가예요. 아. 이득이 없는데 자기가 뭘 그렇지, 하겠어요. 300만 불, 500만 불 그게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자기가 북한하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네. 계약금 주로 준 걸 가지고 아 그게 300만 불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500만 불. 전체를 통해서 그걸 가지고는 여기 뭐 스마트팜, 이재명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지금 어디서요? 검찰에서. 그러고 나서 돈을 가져간 건 팩트예요. 공항에 직원들이 쌍방울 직원들이 가져갔다고 진술을 이미 했어요. 네. 그래서 돈을 가져간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지 김성태 쌍방울 뭐 또 네. 부사장 방용철은 다 보석으로 풀어줘요. 네. 이화영만 왜 아무 죄도 없는 이화영만 붙들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건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 저도 옥중 노트를 봤습니다만 네.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 대표를 엮고기 위한 네. 제 심정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은 결국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이재명 대표를 엮어야 되는데 그 엮으에 대한 증거나 기록은 없고 오직 이화영 전 부지사를 뭐 하여튼간에 진술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진... 덧붙여서 한 말씀만 예. 더 해주시죠. 예. 수사 기록을 보면 이 사건은 그 쌍방울의 그 나노스 주가 조작 사건의 증거 자료들이 태반이에요. 아, 나노스라는 회사가 그 2018년 4월에 그 김정은과 당시 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남북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2,000원짜리 주가가 6,000원까지 상승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몇 년도죠, 그게? 2018년 4월. 2018년. 아, 남북정상회담 처음 했을 때. 예, 그렇죠. 문재인, 김정은. 그러면서 코스닥에 3위로까지 올라갑니다. 오. 대단하죠. 나노스가 뭐 하는 회사인데요? 나노스가 실제로는 뭐 그렇게 그 주목을 받을 만한 회사가 아닌데 이제 연결된 회사 중에 남북관계로요? 예. 그 광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 그래요? 광림이 그 이제 특장차를 그 제조하는 네. 회사. 이 특장차가 북한의 그 개혁 개방과 더불어서 아. 필요한 소지가 높다라는 주식 시장 내에서의 아. 그런 평가가 남북 관계 연관 사업체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우연히 발생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뛰어 그러면서 나노스가 예. 뛰게 된 거죠. 네. 이때 김성태가 꽤 큰 이득을 얻었다고 오. 평가됩니다. 네. 이것을 보고서 아, 대북 사업에 주력할 그런 동기를 갖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부수를 통해서 안부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김성태는 이화영을 통해서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네. 모든 그 계약의 체결의 주도가 안부수였다라고 국정원 사람 말하는 게 아니요. 예, 그렇죠. 안부수가 누군지 얘기해 주세요. 안부수라는 사람은 그 안중근 의사의 이제 후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북 관계에서 많은 어떤 그 독립유공자들의 유골 송환 그리고 그, 또 그 사람 소속이 국정원이에요? 아니, 원래 아태협 사단법인 아, 대표인데 예. 국정원에서 당시에 그 김성애하고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안부수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김성애 실장은 당시 남북관계, 북미, 북일관계에서 전체적인 국제관계를 그 주도하는 네. 중요한 키플레이어였습니다. 예, 현실적으로도 하여튼 그러니까 나노라는 그 회사는 남북관계의 연관성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잘 되면은 주가가 뛴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김성태 회사입니까 그게? 네, 그렇죠. 자회사예요. 아, 자회사. 쌍방울의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계열사. 김성태가 그거를 문재인과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 나눠주시 확 뛰는 걸 보고. 보고. 아, 그때 이제. 이거 된다라고 예.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대북 사업의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이제 안부수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2018년 11월경에 이제 아까 안부수가 김성애로부터 거마비를 요청받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구할까 하다가 심지어 국정원한테도 요구합니다. 안부수가. 그러니까 안부수를 통해서 김성태가
대북 사업의 연관성을 가지면서 나노라는 회사의 주가 조작을 올리려 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북한하고 계약을. 예. 아, 나노스와 안보스를 네. 통해서. 네. 그렇죠. 예. 이화영 전부지사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어, 그 당시에 몰랐죠. 몰랐죠. 어, 전혀 몰랐죠. 나중에 검찰 공수처 보고 알았어요. 예, 이 사건 재판하면서 알고. 재판하면서. 그런데 예. 어. 뭐 사진 띄워놓고 마치 우리 남편이 계약할 때 있었던 것처럼 막 하고. 정말요? 예. 아, 검찰이 이제, 그랬어요. 이제 계약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 아주 쌍방울의 입장에서 보면 네. 매력적인 조건들이에요. 북한의 히토류를 2억 그러니까 이제 히토류를 예. 개발하고 그다음에 백두산 관광, 남포동 관광 개발 해서 그 1억 불짜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권리금으로. 네. 쌍방울이 1억 불을 제공하고 이제 북한으로부터 많은 6개의 사업권을 얻는 그런데 여기에 계약금이 없는 거예요. 1억 불짜리 계약이. 네. 그 결국 이 계약금이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불이 사실은 이 계약의 계약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자료라든가 기록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부인께서 사모님께서 재판 과정 또 이화영 전부지사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 대북 사업은 이화영 전지사하고는 전혀 몰랐고 아는 것도 없고 단히 김성태의 쌍방울 나노라는 회사의 주가 나노스 죄송합니다 예. 주가 조작을 좀 올리기 위한 그러면서 대북 사업의 연관성 가리면서 안보선언 사람과 접근해서 그 공작을 펼쳤던 사업이다 뭐 그렇게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이화영 전부지사가 이재명 대표가 워낙 가까우니까 야 대북 욕 기가 막히다. 어? 예. 어? 그래갖고 이제 물었다 이거예요 결국은. 예 그렇죠. 제가 저도 아니, 잘 얘기해야지 괜히 명예훼손 걸리거든. 아니 김현철 변호사님이 또 압수수색 당할까봐 걱정이네요. 걱정이에요? 아, 그렇잖아요. 서울 조정 괜찮습니다. 주가 조작 얘기만 하면은 아주 막. 그래요? 아 김성태가요? 네. 왜? 네. 아 주가 조작 안 했어요? 아니요.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저희... 말씀하셔도 돼요? 뭐 지금 아니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는. 초반에 김성태가 이제 해외로 도피했을 때 기사들 보면 네. 한국일보에서 6개가 나와요. 예. 주가 조작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 그래서 수사를 받았다는 네, 거예요, 이 사람이야. 네. 아, 우선 나노스라는 데서 수사 기록에서 드러난 예. 그 명백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예. 그 전환사채를 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득을 취합니다. 예. 당시 평균적인 주가가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에 형성돼 있는데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100원이에요. 무슨 지 알겠어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시청자분 딱 얘기했던 예. 무슨 일을 할 거야. 100원. 또 조금 올린 게 450원. 수사 기록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환사채의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이렇게 비상식적으로 낮은 가액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신주발행 무효회소의 사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배임에 그래서 김성태가 공항에 들어올 때 이재명 관계는 없습니다. 딱이라고 얘기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 얘기니까. 네. 예. 그걸로 다칠 것 같으니까 아~ 그랬고 이전부터 M&A 주가 조작의 달인이었어요. 김성태가요? 네. 그걸로 처벌받은 일도 있고요. 그래요? 네. 아, 선수구나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아, 알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업에 얽혀 있는 김성태 그리고 나노스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 얘기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아, 한 가지 한 가지 또 있습니까? 예, 뭡니까? 뭐냐면 김성태는 당시 체포됐을 때 그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네. 이재명과의 관련성. 당시에 김성태와 이재명의 연결 지점은 그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때 뭐 쌍방울로 샜다 뭐 그런 거 예, 기사 있었어. 네.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은 결국 이제 무혐의로 종결됐고 아무런 근거 없는 스토리였는데 네. 당시 김성태는 이재명을 본 적도 없고 전화도 한 적이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결국 이재명 방북 비용은 김성태가 체포된 다음에 창조된 스토리라고 봐야 되죠. 그전까지는 없었다가. 왜냐하면 김성태는 그 2019년 당시에 늘상 그 이화영이라는 이름을 팝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경기도와 이 사업을 같이 한다라고 광고를 함으로써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확보하고 네. 그리고 자기 직원들한테 신뢰를 확보하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하고 경기도랑 같이 한다. 실제로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왜곡된 자료죠.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 20%를 쓰기로 했다. 이것은 거짓인데 현재 검찰은 그걸 피고인을 공격하는 자료로 쓰고 있고
그리고 참 무섭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화영과 이재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징검다리가 필요했던 거고 결국 그래서 김성태를 통해서 이화영을 협박을 하고 그래서 그 협박에 무너진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거짓 진술을 쓰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사모님한테 혼나고 한번. 예. 근데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는 그 점점점 수렁에 빠진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아. 제일 처음에는 진술서 한 장 쓴 걸로 끝냈대요. 쌍방울의 대북송금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 라는 아. 취지의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 정도, 이 정도만, 대표에게 예, 예.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정도로 이제 진술을 하고 이걸로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네.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처음 박성용 검사라는 사람이죠. 예, 박상용. 박상용. 예. 그래서 처음에는 진술서 하나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제 11회 피의자 신문 조서부터 19회 피의자 신문 조서까지 조서를 이제 9개를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점점점 더 자세하게.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수렁에 빠진 것처럼 더 거짓말이 계속 늘어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화영 부지사는 너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역사에 죄를 짓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지막 조서 때 이러면 안 되겠다. 뭔가 나중에 진실을 밝힐 계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19회 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당시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는 그 보고 날짜를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시 쉬는 시간 동안에 그 입회했던 변호사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그 이재명 지사의 알리바이가 있는 날짜를 찾았다고 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경기도청 사무실에서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사실 그 시간에 이재명 지사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네. 좀 이제 저 생각과 머리를 쓴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진술을 하고 되게 조마조마했대요. 검사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을까 봐. 그런데 당시 박상용 검사는 너무나 신이 나가지고 이제 이재명 꼬린시킬 수 있겠다라는 이제 희망에 들떠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종결시켰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진짜. 예, 지금 뭐 댓글창에 이화영 전 부지사 도와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1년 7개월이에요 1년 7개월 또 사모님 더 대단하신 것 같고 1년 아니요. 7개월 동안 이재명을 잡기 위한 하나의 중간고리로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더 얘기하시고 네, 예, 예. 이제 그 2019년 7월 29일 10시라는 알리바이를 찾아낸 그 네. 이제 그 입회 변호사 변호사를 검찰이 압박을 한 거예요 또. 예. 그래가지고 저희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변호사의 증언을 통해서 검사들의 사건 조작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이 변호사가 아주 어린 친구예요. 네. 20대 중반의 여자 변호사고 그리고 경력도 좀 짧고 예, 1년 차밖에 안 됐는데 너무 겁을 잔뜩 먹은 거예요 너무 무섭다고 하고 사모님이 전화를 했는데 막 울더라는 거예요 예. 나를 빼달라고 이 사건에서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국회에서 증언을 요청할 생각이었는데 네. 너무 무서워해서 그러면 알았다라고 해서 그러면 당신을 빼주겠다 그냥 어차피 알리바이는 명백하니까 당신의 증언이 없더라도 이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걸 족하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거죠.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주장을 하고 나서 검찰이 아마 그 변호사를 또 압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그렇게 해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그렇게 해요? 모르겠습니다. 사상 초유래요. 그래서 진짜. 이 변호사가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예. 이미 그 날짜를 이화영 부지사가 이미 알고 있었다. 자기가 찾은 게 아니다. 미리 얘기해서 예. 자기가 찾아봤다. 자기가 찾...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미 진술을 했고 이제 진술 끝난 다음에 잠깐 쉬는 시간에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찾아봤더니 이재명 지사의 날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주장은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이거 뭐 모자이크로 맞춰보려고 그러니까 빵꾸난 거 또 맞추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 날짜를 이화영 부지사가 먼저 알고 있었던 혹은 그 변호사가 찾았던 네.
중요한 건 이재명 지사의 알리바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이런 그 짜맞추기를 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했더니 그냥 밀고 가려는 거예요. 위에서 오다가 내려온 거지. 예. 어떻게든지 이 기소해. 스토리를 밀고 가라는 거예요. 왜 쌍방울 얘를 맡았는데 수원 중에서 맡았는데 왜 기소도 못하는 거야? 어? 그래서 아니 결국, 제가 하나 더 하면은 예. 날짜 걔는 검찰은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보고한 거 맞네 이렇게 또 몰고 가요. 그러니까 진실이니까 보고했겠지. 본인은 이거를 알리바이를 맞춰서 자기가 무죄라는 걸 밝히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날짜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네가 얘기 뭐 진실일까 얘기했지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이건 진짜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로, 그리고 상당히 정밀하게 이 검찰의 작태라 그러죠. 예, 이 사건에 연루된 이 사건을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검찰 작태에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부인께서는 뭐 하신 말씀 없습니까? 이번 처가에서 뭐 들으신 얘기도 많을 테고 재판관장도 지켜보셨고 여러 변호인들도 경험하셨고 아니 지금 이제 뭐 언론에서 술자리 이것만 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저희 김변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술판이 뭐 있었다, 뭐 유리창으로 쳐다봤다, 교도관이 있었다, 뭐 몇호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 진실 게임으로 이건 몰고 갈 게 아니라 이렇게 힘들게 당해왔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국회에다가 검사 탄핵 그 당시에 검사 두 분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송무순 검사하고 박 검사 두 사람 박상용 검사하고 김영남 부장 검사 조작됐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했는데 국회에서는 접수조차 안 됐죠. 아니, 당시 회기가 끝날 무렵이라 민주당 측에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예. 안 됐어요. 총선 직전이었어요. 총선 직전이라. 이제 움직이겠죠? 이제 검찰 이제는 탄압대책위원회까지 이제는 좀 믿고 싶어요. 그리고 되게 그때 지금 와서 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이미 옥중 편지도 보냈고 제 탄원서도 이전에 냈고 옥중 편지를 쓴 거는 제가 7월 31일 날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고 그게 됐네요 작년에 네 그다음에 8월 8일 날 또 김영태 변호사님이 재판부에서 이렇게 회의가 있었다고 회의서 내고 그다음에 뭐 사임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고 그다음에 26일 날 또 국회에다 탄원하고 저희는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총선 직전에 이런 얘기를 하냐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는 왜 언론은 방기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오마이뉴스 하나만 조금 나왔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뭔가 뭐 아주 큰일이 난 것처럼 하면서 마치 진실 공방하면서 뭐 날짜가 틀리니 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도 기억에 오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어제 한 일도 잘 몰라요. 자, 어떨 때는. 그러면은 1년 7개월 전에 상황이 왔으면은 생각하도록 그러면 자료를 내라. 6월, 7월. 그렇지. 검찰 송치 기록, 교도소, 아니, 그 구치소 들어온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요구를 했을 때 날짜를 저희가 얘기하니까 그날만 띡띡 내요. 다른 날도 또 얘기할까봐 그러면 또 나올까 싶은 거예요. 15일 한번 얘기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한 달치를 다 보고 중요한 거는 이화영 것만 내요. 김성태, 방용철이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날짜 얘기해서 중요한 건 찾았어요. 셋이 똑같이 같다라는 거는 팩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정말 다뤄가야 돼요. 김 변호사님 진짜 보세요. 앞으로 이 지금 재판이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지금 1심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변론은 종결됐고요. 네. 그 이제 최후 변론까지 마쳤고 1심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제가 변론 요지서를 지금 작성을 하고 예. 그리고 6월 7일로 그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네. 사실은 너무 촉박하죠. 왜냐하면 이번에
주심 판사가 이제 새로 부임해 왔는데 바뀌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그대로고요. 재판장은 그대로고 주심 판사는 새로 왔는데 이 기록을 지금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볼 수 없고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각각의 그 증거들과 비교를 하고 또 서로 모순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그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한다는 전제에서 6월 7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재판을 그 변호를 어떻게 하면서 재판을 끌고 나갈 생각입니까? 물론 피고인하고 예. 얘기하겠지만 네. 지금 이제 변론 요지서는 이제 어제 제가 다 작성을 했고 네. 그리고 변론 요지서를 제출을 하고 충분히 숙지시키고 그리고 이제 보석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아, 보석 청구. 예. 왜냐하면 현재 발부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교사죄에 관한 구속영장입니다. 근데 그 증거인멸 교사죄도 이제 대단히 그 허술한 게 2021년 10월 19일에 TV조선 이채연 기자가 피고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한테. 예. 그래서 10월 19일 날 전화를 받고 그 전화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좀 예. 간단하게. 예. 그러니까 앞으로 법정을 어떻게 해나가신 건지. 예. 구속영장 문제보다도 이제 병보석을 시정하실 거다. 뭐 그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것도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예, 예, 예. 듣고 나면 정말 아, 그래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야, 답답하셨구나. 예. 10월 19일 날 이채연, TV조선 이채연 기자가 쌍방울 법인카드를 그 이화영 부지사가 사용했느냐 그 법인카드 기록이 관리되고 있다는데 그랬더니 이화영 부지사 난 그런 사실이 없다 나는 그 쌍방울 법인카드를 쓰질 않았다 그리고 놀래서 이제 방용철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냐 방용철이 쌍방울 임원이죠 예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했더니 이제 그 방용철도 뭐 쭉 전화를 했겠죠 이것이 증거인멸교사 사건입니다 이화영이 그러니까 TV조선 이채연 기자한테 전화를 받고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서 쌍방울의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라는 게 증거인멸교사 사건인데 아니 그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뭐 교체하는데 뭐 했어? 자 그런데 이야, 재판 진행 도중에 판사들 진짜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날짜가 일주일 전이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틀리게 나왔어요. 하드디스크 교체 전화 시점보다 전에 그 영장 발부한 판사 이름 좀 까세요. 그렇죠? 아, 진짜 말이야. 그 하드디스크 주문 내역이 증거에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12일로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죠. 근데 이것을 변호인이 지적하자 이제 지적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무죄잖아요. 전화한 때보다 이미 일주일 전에. 그렇지. 일주일 전에 했으니까. 그런데 3차 영장이 나온 거예요. 증거인멸교사에 관해서. 9월 28일 날. 영장이 나온 다음에 공소장이 변경됩니다. 차라리. 뭐야, 그거. 예, 공소장이 변경되고 영장이 나오면 논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데 아직 공소장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인멸교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고 그 다음에 공소장이 변경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과 사법 안에 있는 사람들 참 다시 한번 제가 예 그래서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 도저히 이건 납득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잖아요. 이건 불가능한 스토리니까.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을 하게 됐던. 그래서 건데. 우리 김 변호사님이 네. 뭐 민주당 관계도 없고 민변 관계도 없고 제야 관계도 없는데 야 이건 도저히 상식이 아니다. 뭐 그런 판단에서 뛰어드셔서 지금 이제 용기 있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자, 성님 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면 하고 정리할까요? 네. 아니, 기피 신청을 저희가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77일이 지났는데 그거는 수용 날짜에 포함이 안 된대요. 그렇게 저희가 뭐라 그러죠? 예. 불이익을 가지고라도 진실을 알리려고 기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또 기각이 되고 3차까지 그러고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게 그 변호인 변론하고 피고인 변론에서 이화영이가 나와서 얘기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이를 누구는 뭐 제2의 유동규라고 막 그렇게 신문에서도 나고 하는데 저는 너무 화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흔들린 건 맞아요. 그건 저는 부정 안 해요.
그러면은 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회개한 자한테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는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들어줘야지요. 근데 이전에도 이 사람이 진술범벅했네.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나가고 있고 뭐 얘기를 하면은 또 이상하게 진짜 하나씩 뭐 장소가 틀렸다 뭐 뭐가 틀렸다 하면서 이슈와 이슈를 덮으면서 진실 게임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네티즌 수사대가 딱 그런 거를 다 찾아내더라고. 정말 네. 위대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연어 밥을 먹었다라는 거는 또 찾아냈나 봐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연어는 먹었는데 5월, 6월경이고 우리 돈으로 샀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확실한 거는 누가 연어를 가져왔는지 술을 갖고 왔는지 이화영이는 알아요. 그리고 실명도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그러면은 그 사람이 검찰에 온 거 적관 기록을 보면 되잖아요. 그거 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샀는지도 알아요. 네. 그럼 거기 가서 그 매출 점퍼 보면 되잖아요. 그거 안 까고 있고 그냥 뭐 일찍 들어갔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이건 특검해야 돼요. 얘네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만 좀 질문하겠다. 네. 시간이 좀 지나서 네. 민주당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민주당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아, 뭐 법률 대책위원은 뭐 단장 임민영 의원이고 뭐 쫙 임명했던데. 지금 좀 어벤져스급인 것 같아요. 시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전범보다는 훨씬 어벤져스급이고 이분들이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저도 믿고. 뭘 해야 됩니까? 민주당 그 법률대책위원회 거기서는 특검해야 돼요. 특검.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 사모님 의견에 동의하고 이제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네. 하나의 국가를 지탱하는 그 폭력적인 억압 기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군대고 하나는 그 경찰 검찰 권력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저희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들은 군대가 정치를 장악하는 것을 저항으로서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의 폭력 기구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동안 지배 권력의 하수인으로 지배 권력의 도구로서만 사용됐던 이 검찰 권력이 이제 드디어 그 각성을 해서 자기가 권력이 되려고 했고 네. 이제 드디어 권력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네.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 권력을 사용해왔고 그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권력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이재명, 이화영 그리고 이 사건을 사용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적을 제거하는 거죠. 네. 너무 잘 정리하셨네요. 네, 너무 멋진 너무, 말이네요. 네, 우스운 건 이 스토리가 너무 후지다는 거예요. 너무 엉성해요. 엉성해요? 너무 엉성해요. 당원도 아니신 분이 저렇게 바라보잖아요. 이건 진짜 정말 대단한 권력을 거예요. 재생산하기 위해서 칼을 쓰고 있는데 그 칼이 너무 무리고 이빨도 빠지고 그렇다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엉성하지만 법원이 그냥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그게 진짜 법원이 네. 참 진짜 우리의 형사 판결이 그렇게 디테일하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게 증거도 없이 진술만 갖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화영은 지금 많이 아파요. 그래서 아픈데 그 이화영 지사 그것 좀 하나만 띄워주시죠. 응원합니다. 네. 네. 아 진짜 그리고 모르겠어요. 좀 더 특검을 해야지만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 같아서 특검 요구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거는 네. 세게 밀어야 되고 국회 상임위에서도 네. 이건 얘기를 다뤄야죠. 그것부터 다뤄야죠. 다루고 이제 뭐 21대 국회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 상임위 소집을 해서 법사위에서 안 해주겠지 김도우비가 하여튼간 얘기해서 하고 그다음 22대 국회에서도 이건 다뤄야죠. 네. 특검뿐만 아니라 저는 이걸. 네. 저는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네. 저희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한명수 총리 때부터 저희 민주 쪽 인사들을 탄압하는 수단이 뭐였냐면은 검찰에 잡아놓고 수사 조작하고 죄에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파렴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갔던 이런 과정들이
이화영한테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또 재생산될까 봐 겁나해요. 그래서 정확히 알리고 이화영이 저희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검사들이 안 되면 자기는 경찰이라도 얘기를 해갖고 진실을 알리고 싶대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공부를 많이 하는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뭐 검사와 재수 뭐 이런 지금 저희 부장 검사 아니 사장 검사 그분이 IS 홀딩스 조이팔 제2의 조이팔이라고 하는 그분 사건에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김성훈 씨를 담당을 하면서 그때도 그 뭐죠 있었죠. 술자리도 있었고 그 통화도 연결시켜주고 그 안에서 사기를 쳐갖고 또 천억의 손해를 보게 하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견책이 되고 이러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뭘도 네. 못하겠어요. 네. 또 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또 사건이 네. 진행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또 모셔서 예, 또 고맙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주셔서. 고맙죠. 고생하시고 계좌번호 네. 다시 좀 띄워달라 그러네요. 장피디님. 네. 알겠습니다. 다 계좌번호 띄웠으니까 다 메모하셨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자, 오늘 유명한 뉴스 코멘터리는 네, 우리 저 이화영 전 비지사의 부인이시고 어렵게 용기 내서 이 사건을 맡고 계시는 우리 변호인 두 분 모시고서 쭉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입니다. 우리 변호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변호사께서도 검찰이 권력을 잡았는데 재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행태가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사건이다. 아주 핵심을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라고 드린 말씀인데 고생하시고요. 네. 잘 될 겁니다. 예, 네. 잘 될 거고. 민주당이 좀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 상임위부터 해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민주당 관계자들. 네. 특검 가자. 해야 예. 돼요. 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